자, 가정법 과거 이제 문제풀이부터 하면서 확실하게 정리한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그래서 if가 세 가지 if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라면 다가 있고요. 라면 다 if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면 텐데가 있습니다. 라면 텐데. 그다음에 인지 아닌지 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라면 텐데입니다. 됐습니까? 라면 다를 보고 정식 명칭은 조건문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건. 그리고 뭐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라면 텐데 이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했고요.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다. 현재 그럴 리 없는 거, 현재 또는 미래 그럴 리 없는 걸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아니었던 것을 그랬다 쳐보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뭐 그때 어땠을까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했고요. 뭐 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if가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if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들은 다 부사절입니다. 얘들은 부사절을 만들지만 얘만 무슨 절을 만든다? 명사절을 만든다. 암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라면 텐데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1번 밑줄치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하고 있네요.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f it were sunny, we could go on a picnic. 그래서 동희야, 이건 무슨 뜻이니? 만약 오늘 해가 밝았다면은 우리는 피크닉을, 소풍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어우, 해석 아주, 제가 우리끼리 약속한 방법을 잘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언제라는 말을 일부러 붙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언제 어떻다면, 현재 화창하다면 이라 했습니다. 화창하다면 우리가 언제 소풍 갈 수 있을 텐데, 현재 갈 수 있을 텐데, 현재 소풍 갈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고요. 우리가 이거는 직설법도 바로 생각해 보라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직설법으로 이거와 똑같은 말인데 현실대로, 실제대로 얘기하면 언제 어떻다면이야, 어떻지 않다면이야? 그렇죠. 그래서 언제, 현재, 어떻지 않기 때문에, 화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렇죠, 현재 소풍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Because it isn't sunny, we can't go on a picnic. 그렇죠. Because it isn't가 된단 말이죠. Because it isn't sunny, we can't go on a picnic. 아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If I 어쩌고저쩌고 wallet in the street, I would take it to the police.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않을 짓이죠? 네. 그래서 내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뭐 한다면, 내가 현재 지갑을 길거리에서 발견한다면 하면 되겠죠. 내가 현재 길에서 지갑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것을 누구한테? 경찰에게 뭐 할 텐데? 갖다 줄 텐데. 경찰에게 갖다 줄 텐데 점점점. 만약 텐데죠. 만약 텐데. 그럼 이걸 일단 우리말로 직설법 먼저 하면, 이건 좀 어색하긴 해. 내가 현재 어디서, 길에서 지갑을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찰에게 갖다 주지 않을 것이다. 내게 갖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문제의 답은 If I found a wallet in the street, I would take it to the police. 이렇게 과거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길에서 지갑을 이거 직설법 하면 because I don't find a wallet in the street, I won't take it to the police. 맞습니까? 써드릴까요? Because I don't find a wallet in the street. The street,
won't take it to the police.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시제였습니까? 이거는 전부 이거는 현재 시제죠. 근데 위에 원래 문장은 저 동사의 시제는 뭐처럼 보이지만 found라든지 그쵸? would take 과거처럼 보이지만 이걸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한다. 현재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갖다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숨어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Sam grew his own vegetables he them. 그렇죠. If Sam grew his own vegetables, he wouldn't buy them. 해야 되겠죠. If Sam grew his own vegetables, he wouldn't buy them. 오케이. 그래서 them은 누구 대신 왔다? 그렇죠. vegetables 대신 왔죠. wouldn't buy the vegetables. 자, 그리고 얘 뜻은 쌤이 언제 무엇을 뭐 한다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쌤이 언제 현재 자신의 그렇죠? 채소를 기른다면 he wouldn't buy them. 그는 그것들을 사지 않을 텐데 점점점이죠. 그것들을 사지 않을 텐데 점점점. 자,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누가 언제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쌤이 현재 자신의 채소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쌤이 현재 자신의 채소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Sam to grow his own vegetables, he will buy them. 그렇죠? Because Sam doesn't grow his own vegetables, he will buy the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a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ince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을 빼버리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so를 집어넣어도 so he will buy the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가정법 뭐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그래서 직설법 현재고요. 그렇죠? 얘는 또 미래 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 not이 없으니까 not이 들어가고 여기 not이 있으니까 not이 없어지고 뭐 이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4번 문장 일단 뭐 바르게 고쳐볼까요? 그래서 if he were tall he could be a basketball player 하면 되겠죠. If he were tall he could be a basketball player.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가 언제 어떻다면 그렇죠. 생긴 건 과거 시제의 동사. 게다가 희한하게도 was가 아닌 were입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키 크다면 he could be a person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 텐데죠. 항상 점점점입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어떻다 어쩌지 않다 현재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는 농구선수가 될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을 because he isn't tall he can't be a basketball player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as he isn't tall he can't be a basketball player he isn't tall so he can't be a basketball player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직설법과 잘 맞아 들어가고 있나요? 네.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B는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라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텐데이네요. 그래서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그렇죠. If I were you. 됐습니까? I was가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 했죠. 여기서는. If I were you, I
wouldn't believe his words. 하면 되겠죠. wouldn't believe. B-E-L-I-E-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라가 언제 더 열심히 연습한다면? 그렇죠. 소라가 현재 더 열심히 연습한다면, 소라가 현재 더 열심히 연습해 안 해? 아니요. 안 하는데 한다면 그녀는 하면 되겠죠. 그녀는 테니스를 더 잘 칠 수 있을 텐데 하고 점 두 개 더 찍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practiced harder. 그렇죠. If Sora 일단 여기부터 if Sora practiced harder. 그 다음에 그녀는 테니스를 더 잘 칠 수 있을 텐데 she could play better at 아 미안합니다. 어 그렇죠. 비구 대신에요. 비구 that 미안합니다. 그러면 she could be better at tennis 해야 되겠네요. She could be better. 비구 that을 굿의 비교급이 better죠. She could be better at tennis. 비구 that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표현할 때 뭐 she could play tennis better 해도 되는데 요걸 사용했습니다. She could play tennis better. 그러면 이거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 뭐다? Because 소라가 언제 열심히 해 안 해? 현재 열심히 안 해. 그래서 because 소라 doesn't practice harder.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Because 소라 doesn't practice harder. 그래서 she can't be good at tennis 하든지 she is bad at tennis 하든지요. She is bad 또는 뭐 poor at 아, 기억나시죠? She is bad at tennis. She is poor at tennis. 됐습니까? She can't be 해도 되겠고요. Can't be도 가능합니다. She can't be good at도 가능하고 있고요. She can't be good at tennis. 이런 표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네. 됐니? 오케이. 그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if Sally spoke slowly, I could understand her better. 그래서 만약 셀리가 언제 느리게 말한다면? 현재 느리게 말한다. 그렇죠. if Sally 현재 느리게 말한다면 현재 느리게 말해 안 해? 안 해요. 근데 현재 말을 느리게 한다면 나는 언제 그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녀가 하는 말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말을 직설법 현재로 하면 because doesn't speak slowly. 그렇죠. 무슨 시제로 말 안 한다? 현재 시제로 느리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해를 못 한다? 그래서 I can't understand her better. 그렇죠. I can't understand her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you don't have more time, you can't stay longer in New York. 자, 위에 게 이번에는 직설법인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시간이 더 없대요?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죠. 내가 현재 more time을 don't have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제 뉴욕에 더 오래 머무를 수가 없다? 이게 더 머무를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좋다, 아쉽다? 그렇죠. 아쉬우니까 가정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시간이 더 있다면 네가 미안합니다. 만약 네가 현재 시간이 더 있다면 more time이죠. If you had more time. 너는 저 현재 더 뉴욕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을 텐데 you could stay longer in New York. 됐습니까? 이거 반드시 could라고 해야 됩니다. You could stay longer in New York.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에 무슨 형태를 써야 된다? 조동사의 과거형. 됐습니까? 주절 부분입니다. 주절 부분에 조동사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요. 조동사의 과거형.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너라면 나는 콘서트에 갈 텐데를 만들어 보라네요. 그래서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그래 나는 갈 텐데 I would go to the concert. 안 되겠죠? 됐습니까? 너라면 갈 텐데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운동을 언제 한다면 현재 한다면 그가 언제 건강해질 텐데 현재 건강해질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건강해질 텐데. 그럼 그가 현재 운동을 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렇죠. 일단 만약 그가 현재 운동을 안 하는데 한다면 exercised 하면 되겠죠. 또는 뭐 did some work out 하든지요. 그러니까 뭐 exercised도 여러분도 많이 했겠네요. If we exercised. 그러면 그가 현재 건강해질 텐데 he would be healthy. If we exercise, he would be healthy. 됐나요? 오케이. 또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 물론 가능합니다. 뭐 worked out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work out이 뭐 헬스 같은 거 하는 걸 원래 work out이라는 표현합니다. 자, 그럼 직설법으로 하면 그가 언제 운동해야 안 해? 현재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는 어떻지가 않다? 하지가 않다. 그럼 그가 현재 운동 안 하기 때문에 doesn't exercise because he doesn't exercise. 그래서 he isn't healthy. 현재 건강하지 않다고 해야죠. Because he doesn't exercise, he isn't healthy. 됐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네. 네. 오케이. 엄마야? 뭐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후회죠. 과거에 대한 후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A는 1, 2, 3은 직설법도 해보라 했다. 그러면 1번 일단 맞게 읽어볼까요? 시작. Drunk warm milk you could have fallen asleep. If you had drunk warm milk, you could have fallen asleep. 자, 그러면 얘 뜻은 언제라는 말을 넣으면서 해석을 해보겠죠. 그럼 네가 언제 따뜻한 우유를 과거에 따뜻한 우유를 뭐 한다면 마셨다면 네가 과거에 따뜻한 우유를 마셨다면 과거에 마셨어 안 마셨어? 그렇죠. 과거에 안 마셨어. 됐습니까? 근데 과거에 마셨더라면 you could have fallen asleep. 너는 잠들 수 있었을 텐데. 됐습니까? 너는 잠들 수 있었을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그러면 직설법 해석 바로 쓰겠습니다. 네가 언제 따뜻한 우유 마셨어? 안 마셨어? 안 마셨어. 그렇죠. 네가 과거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잠들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너는 잠들 수 없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뭐 if you had drunk one milk you could have fallen asleep 에서 여러분들 이제 마찬가지죠. 이 밑에 문제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처음 본다? could have fallen 요런 구조를 처음 본다 했어요. 이걸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한 단계 과거로 보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하면 네가 과거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you didn't drink warm milk as you didn't drink warm milk. 오케이. 너는 잠들 수가 없었다. You didn't fall asleep. You 잠들 수 없었다면 you couldn't fall asleep이 좋겠죠. You couldn't fall asleep. 이번에 조동사의 무슨 형태? 과거 형태를 쓰는 거죠. 과거에 잠들 수 없었다. You couldn't sleep. Because you didn't drink warm milk, you couldn't fall asleep.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여기에 if you had drunk 할 때 not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not 넣고요. 여기 not 없죠? 네. not이 들어가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과거 시제로서 형성되고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문제 그래서 if you done your homework, you would have gotten an A. 그렇죠. If you had done your homework, you would have gotten an A. 예, 뜻은 네가 언제? 네가 과거에
과거에 너의 숙제를 했었다면 말이죠. 네가 과거에 your homework를 너는 언제 A를 받았을 텐데 you would have gotten an A. You would have gotten an A. 뭐라고요? You would have gotten an A의 뜻은 너는 A를 언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말을 직설법으로 하면 직설법을 이제 바꾸겠죠. 네가 언제 과거에 너의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구는 너는 언제 무엇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if you had done your homework you would have gotten A는 뭐하고 똑같다? as로 할까요? 여기서 as you didn't do your homework. 그렇죠. As you didn't do your homework. 너는 받을 수가 없었대죠. You 받을 수 없었다니까. You couldn't get an A가 좋겠죠. 자연스럽겠죠. You couldn't get an A. 왜 wouldn't 하면은 너는 안 받으려고 뭐 안 받으려고 했다 뭐 이런 거 자기가 뭐 하려고 한다 말려고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때문에 you couldn't get an A가 적당할 것 같아요. 받을 수가 없었다. If you had done your homework, you would have got an A. As you didn't do your homework, you couldn't get an A. A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 안 해가지고 숙제 안 해서 너 A 못 받았잖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가 있어. 얘 있어도 아 좀 뭐야 답변이 안 보이겠네. 치워달라고 말을 하지. 키가 커서 보이는데. 아 키가 커서 보인다. 그러면 초이도 보이네. 그죠. 저 연락해. 네. 뭐 김다솔 양은 뭐 키 작은 게 약간의 뭐 아니요, 아, 사냥 환경 딱, 딱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쪽은 네 생각이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enough가 뭐 둘 중에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충분한. 그렇죠. 충분한. 충분한도 되고 뭐도 되는데 충분히도 되는데 이건 충분한이고요. 충분히일 때는 뒤로 가는 거 조심하라 했죠.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Fast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얘는 어떤 snow? Enough snow. 정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if there there 뒤에 be 동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으니까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 있고 없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언제 충분한 눈이 있었다면 난 눈이 있었다면 앞부분에 가정법 부분에 과거에 충분한 눈이 있었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과거에 충분한 눈이 있었다면 The children could have made snowman. 그 아이들이 언제 과거에 무엇을 뭐한데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had been enough snow the children could have made snowman. 됐습니까? man의 복수형 man인 거 알죠? 네. 됐습니까? if there had been enough snow the children could have made b��라고요? could have made snowman.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제 언제? 과거에 무엇이? 눈이 뭐한다?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대로 얘기하면 없었기 때문에죠.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그 아이들이 무엇을 눈 사람들을 뭐한다? 만들지 못했다. 그렇죠. 만들 수 없었다. 없었다. 아이들이 눈 사람들을 만들 수 없었다. 자 그럼 이 말을 영어로 하면 과거에 충분한 눈이 없었기 때문에 because wasn't enough snow. snow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취급한다? 취급하는 거죠. because there wasn't enough snow. 그래서 the children couldn't make snowman.
하니까 Because there was enough snow, the children could make snowmen 하고 If there had been enough snow, the children could have made snowm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핑크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헤드 헤드가 됩니다 헤드 헤드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If I had had good seats, I could have enjoyed a play 그래서 play의 뜻은 그렇죠 연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언제 good seats를 과거의 good seats를 뭐 했다면 가졌다면 그렇죠 내가 좋은 좌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자리가 좋았었더라면 과거에 됐습니까? 과거에 내가 앉았던 자리가 좋았으면 나는 연극을 뭐 한다? 언제? 과거에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자리가 안 좋아서 연극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단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연극 보러 갔다 왔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했다 그래서 뭐 했다고 있죠 내가 언제 좋은 자리가 있었다 없었다 과거에 좋은 자리가 없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have a good seat 그렇죠 I didn't have a good seat 그래서 so 내가 과거에 즐길 수 없었다 I couldn't enjoy the play 하면 되겠죠 I couldn't enjoy the play I didn't enjoy도 문법적으로 맞지만 해석이 좀 어색하죠 I didn't enjoy 하면 즐기지 않았다 됐습니까? 즐기지 않았다 보다는 즐길 수가 없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 자리가 개똥 같아가지고 막 뒤에 있는 사람은 막 발로 막 차고 있고 앞에는 뭐 다빈이가 앉아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앞에 다빈이도 괜찮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신동이 뭐 이런 애들 앉아있으면 막 내려치고 싶겠다 탕탕탕 됐습니까? 좀 크게 웃는다? 경험이 있나봐요? 아, 그런 적 없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f she had been rich, she would have bought the house 그래서 그녀가 언제 rich라면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부자였으면 말이죠. 부유했다면 she would have bought the house. 그녀가 언제 그녀가 과거에 무엇을 뭐 할 텐데 샀었을 텐데 그녀가 과거에 부자였으면 과거에 샀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요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If she had been rich, she would have bought the house.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접속사를 여기다 넣으래요 긴 거 넣을까 짧은 거 넣을까 적당한 거 넣을까 긴 거 넣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Because she wasn't rich she buy the house가 적당하겠죠 wouldn't buy 보다는 뭐 여기에 정답으로서 wouldn't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wouldn't buy the house 해도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couldn't 살 수가 없었다 이게 좀 더 해도 상관없겠죠. Because she wasn't rich, as she wasn't rich, she couldn't buy the house, wouldn't buy the house. 사지 않았다. 그다음에 살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래 지금까지 1번, 2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가정법 아니 직설법 과거로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 어떤 형태들의 변화를 보면 head 플러스 pp죠 이런 걸 보고 과거 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없습니다 not이 없으니까 여기 직설법으로 할 때는 not을 넣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가 오고 있습니다 not을 넣은 과거 시제가 didn't have good seats죠 그럼 여기도 뭐 could have pp가 could 동사 원형 근데 not이 들어가야 되니까 couldn't enjoy 과거에 즐길 수가 없었다 뭐 그 위에 것도 뭐 had been이라고 하는 순간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had been rich 할 때 if she had been rich 할 때 not이 없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not 넣은 거 because she wasn't rich 그녀가 과거에 rich가 아니었기 때문에 would have bought도 wouldn't buy나 couldn't buy 같은 걸로 바뀌고 있다 근데 3번은 직설법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여기에 시제를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직설법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직설법 과거니까. 그러면 직설법 과거를 가정법으로 할 때 가정법 과거다 과거 완료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 그래서 as it didn't rain 언제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렸기 때문에 과거에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수영장에 갈
수가 있었다. 언제? 과거에. 과거에 비가 안 내려서 과거에 풀장에 갈 수 있었다. 그러면 비가 그 다음에 그러면 과거에 비가 내렸다면이야? 안 내렸다면이야? 내렸다면. 그렇죠. 과거에 안 내렸는데 내렸다면 우린 갈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죠. 과거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해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과거에 비가 내렸다면 if wind, 그렇죠. If it had plus pp. If it had rained, 우리는 갈 수가 없었었을 텐데 we couldn't have gone to the pool. 그럼 되겠죠. We couldn't have gone. 됐습니까? 갈 수가 없었을 텐데. 어우, 비 왔으면 못 갔을 텐데. 과거에 비가 왔으면 if it had rained 였었다면 we couldn't have gone to the pool일 텐데. Because it didn't rain,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we could go to the pool, 과거에 갈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if you had called her입니다. 일단 네가 언제? 네가 과거에 누구한테? 그녀한테 뭐 했다면? 전화를 했었다면 이 말이죠. 네가 과거에 그녀에게 전화를 했었다면, 과거에 전화했다면. 전화했어 안 했어? 과거 전화했어요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는데 했다면이죠. 됐습니까? 네가 과거에 그녀에게 전화를 했었다면, 그러면 그녀가 언제 기뻐할 텐데요? 과거에 기뻐했었을 텐데. 기뻐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she would have been glad. 그렇죠. She would have been, would have pp죠. Would have been glad. Been glad. 그녀가 기뻐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예, 여러분들한테 직설법을 해오란 얘기는 없었지만 직설법 해보면, 네가 언제 전화했어 안 했어? 과거에 전화 안 했기 때문에 그녀가 언제 과거에 glad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as you didn't call her. 오케이. 난 넣을까? 전화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as you called her가 아니고 as you didn't call her. 전화 안 했기 때문이죠. 네가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그녀가 과거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she wasn't glad. As you didn't call her, she wasn't glad. 이번 명절 이럴 때 뭐 모인 이상 못 모이니까 전화라도 한 통 했었어야 됐죠. 네. 어? 했어 안 했어? 동의. 아니요. 예? 전화 했어 안 했어 친척들한테? 안 했어요. 봐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고 있다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초인 전화 드렸지? 그렇죠. 봐봐. 전화 했잖아. 표정이 벌써 나오다. 귀여워서 전화 다 드렸지? 그치? 저놈 성격상 은가히 전화했겠다. 되게 어색할걸? 오케이. 답변 했지? 뭐봐 했잖아 봐. 초이 뭐 다빈이 초이 계속해서 눈치 보는데 안 했는데 이러면서 저놈 저것도 무뚝뚝 그냥 경상도 지지마 저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f he'd been online yesterday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부분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이 말이죠. 그가 언제? 과거에 어떤 상태였다면? 온라인 상태였다면 그가 어떤 뭐 여러 카톡에 접속되어 있는 뭐 그런 상태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직접 대면으로 연락하지 않고 저 비대면으로 접속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가 어제 온라인이었어 아니었어? 그렇죠. 아니었는데 온라인 상태였다면, 그러면 뭐 그 다음 부분 he can read my email이 어떤 뜻으로 되어야 되나? 그가 언제 과거에 my email을 읽을 수 있었을 텐데를 만들란 말이죠. 그가 어제 온라인 상태였으면 그가 어제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읽을 수 있었어 없었어 실제는?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시키겠습니다. If today he could have read my email. 그렇죠. He could have read라고 해야 되겠죠. He could have read my email. 됐습니까?
If he'd been online yesterday, he could have read my email. 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그가 어제 온라인이었지 않기 때문에 하타 힘드네. 그럼 그가 어제 온라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because he wasn't online yesterday. Because he wasn't online yesterday. 그 다음에 그는 과거에 읽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he read my email. Couldn't you? 이렇게 이게 똑같으면 if he'd been online yesterday, he could have read my email. But because he wasn't online yesterday, he couldn't read my email. 어제 온라인이 아니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 계속해서 3번. 자, 그럼 3번 해석부터 해볼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팀이 언제 열심히 연습했다면? 과거에 열심히 연습했다면. 과거에 열심히 연습했어 안 했어? 그렇죠. 팀이 과거에 열심히 연습했더라면 그는 언제 made the hockey team이야? 과거에 made the hockey team 했었을 텐데. 자, 여기에 make the hockey team 하면 hockey team을 만든다가 아니고요. hockey team에 입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hockey team에 들어가다, 해내다 이런 뜻이야. hockey team에 입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He could have made the hockey team. hockey team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됐습니까? 네. 메이크를 꼭 만들다란 뜻으로 너무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메이크가 become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건 become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말스럽게 해석을 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답은 if practiced hard. 그렇죠. If team had practiced hard. So, 나머지 부분 뭐? He could have made the hockey team. Could have PP가 보이고 있습니다. He could have made. 그러면 그가 실제로 얘기하면 언제 팀이 언제 과거에 practiced hard 했어 안 했어? 그럼 그 부분 먼저 표현하면 because team practice hard. 그렇죠. Because team didn't practice hard. 그 다음에 he to make the hockey team. 그렇죠? 왜 뭐 벌레 있나요? 아, to make the team. 벌써 파리가 있다고? 네. He couldn't make the hockey team. 됐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긴 했네. 원래 오늘 뭐야 내일 모레 기온이 엄청 낮게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그 다음 봤을 때는 영하 7도,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영하 3도 이렇더라고. 생각한 만큼 춥진 않긴 한데 어쨌든 뭐 거의 마지막 2월 22일이니까 거의 뭐 마지막 추위겠죠. 이제 한 번쯤 남았을래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배가 고팠으면 무언가를 먹었을 텐데도 만들고 직설법도 만들어 보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언제 배가 고팠으면? 내가 언제 뭔가 먹었을 텐데? 과거에 뭔가 먹었을 텐데 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과거에 배가 고팠다면? If I had been hungry. 그렇죠. If I had been hungry. 자꾸 hungry가 되냐. 나는 과거에 뭔가 먹었을 텐데? I 그렇죠. would가 적정하죠. would have eaten something. 됐습니까? 뭐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have eaten도 되고 if would have had 되겠죠. would have eaten something, would have had something.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꾸면 우리말로 먼저 써볼까요? 내가 언제 내가 과거에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자꾸 현재 과거란 말을 자꾸 붙입니다. 그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과거에 뭔가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렇죠. 나는 과거에
것을 먹지 않았다. 자, 그럼 이거 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가르쳐줬던 것도 같이 이해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거에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I wasn't hungry. wasn't hungry. 그럼 나는 과거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 I didn't have didn't eat anything. 그래 안 그래요? Because I wasn't hungry, I di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었어. 됐습니까? 네. 자, 또 뭐가 보이냐면 not any가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 did가 없어질 운명인데 이 did가 어디로 가겠어? is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거부터 바꿔놓을까? 그래서 여기 nothing 될 거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겠다? Nothing. 그렇죠. I ate nothing. 아무것도 안 먹었어. Because I wasn't hungry, I ate nothing. I didn't eat anything. 됐습니까? 네. Okay. 이런 것들이었고요. 동의 맞았어, 직설법? 어, something 그 anything만 틀렸어요. 그래도 알았어. 그다음 계속해서 날씨가 언제 더 좋았다면 과거에 더 좋았다면 나는 언제 자전거 탔을 텐데 과거에 자전거를 탔을 텐데 됐습니까? 그러면 날씨가 과거에 더 좋았다면 if the weather had been better. had been better. I would have ridden a bike.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if the weather had been better, I would have ridden a bike.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가 아니 참 날씨가 언제 과거에 어땠어? 좋지가 않죠. 그렇죠. 과거에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과거에 자전거를 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과거에 날씨가 좋지 않았었다. Because the weather wasn't better, 뭐 good,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better, 뭐 기계적으로 하면 better겠죠. because the weather wasn't better, wasn't good. I didn't ride a bike. because the weather wasn't better, I didn't ride a bike. 됐습니까? 네.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I wish 가정법 과거입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어떻기를? 현재 그쵸. 현재 어떻기를. 됐습니까? 생긴 건 과거인데 현재 어떻기를 현재 바란다 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I regret, I'm sorry. 여기 I'm sorry를 주로 하고 있는데 I regret 한다 했어. I'm sorry that, I regret that 한 다음에 직설법 현재입니다. 현재 어떻기를 현재 바라는데 현재 어떻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알았어요. I wish it was Christmas every day죠. I wish it were, 원칙대로 하면 I wish it were Christmas every day.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이기를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될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성은 몇 퍼센트? 0%.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it were Christmas 라고 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점점점이야. 말줄임표입니다. 꼭. 됐습니까? 텐데 점점점. 그러나 누구는? 나는 어떻다? 유감스럽다 이 말이죠. 나는 유감스럽다. 언제? 현재.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현재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유감스럽다 라는 표현을 하면 I wish I could do something for him. I wish I could do something for him. 됐습니까? 네. 오케이. 좀 이따가 직설법 바꿔볼 거고요. 됐습니까? 직설법 어떻게 될지 생각 좀 조금씩 생각해 보세요. I'm sorry that로 하겠습니다. I'm sorry that. I regret that도 되고 I'm sorry that도 되고요. 됐습니까? 예, 이번에 똑같은 실수 안 하겠지? 어? 그래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오케이. 그래서 누가 제가
내가 바란다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내가 바란다. 무엇을 내가 무엇을 살 충분한 돈, 그 로봇을 살 충분한 돈을 뭐 하고 있다. 언제 갖고 있으면? 그렇죠. 현재 갖고 있으면이라고 현재 바란다. 됐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가 지금 바란다. I wish. 현재 안 갖고 있지만 갖고 있기를. I had enough money to buy the robot. 그럼 to buy the robot은 여섯 가지 뭐 다섯 가지 몇 하여튼 뭐 하는 얘기야? 뭐 하는 놈이야 이거? To buy the robot은. 그렇죠. 형용사용법이죠. 어떤 돈? 로봇 살 돈. 형용사용법이죠. I wish I had enough money to buy the robot. 됐습니까?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갖고 있기를? 현재 갖고 있기를. 현재 갖고 있기를. 현재 이 wish 뒤에 있는 행동을 하기를 현재 바란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보고 I wish 가정법 현재라 그러죠.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고 그래서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시설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바란다?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누가 뭐 하기를? 그가 언제 영어를 잘하기를. 됐습니까? 그럼 내가 현재 바란다. I wish he could speak English well. I wish he could speak English well. 얘도 직설법으로 생각이 됩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직설법으로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왜 자꾸 A를 열어놨더니 안 되겠다. 좀 닫아놔야 되겠다. 헷갈리네. 아, 저거 덜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녀석. 그럼 우리말로 먼저 하면 내가 언제 후회한다? 현재 유감스럽다. 내가 언제? 내가 현재 그를 위해서 없기 때문에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현재 유감이다. I'm sorry. I'm sorry that I can't do anything for him. I'm sorry that I can't do anything for him. 됐습니까? 이거하고 I wish I 그다음 여기에 not 있고 현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not 없는 과거가 되는 거죠. Could do something for him.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는 대시 생략됐습니다. 아이 뭐 만드는 듯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면 안만기로 아이 완벽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어디 it 집어넣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명사 자리가 없다. 명사를 위한 자리는 없다. 그걸 보고 완벽하다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I wish I had enough money to buy the robot은 I'm sorry that 그렇죠, 내가 현재 없으니까 I don't have money to buy the robot 하고 같은 뜻이다. I'm sorry that I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robot 하고 I wish,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That 현재 안 갖고 있으니까 I ha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I wish I had enough money to buy the robot.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sh he could speak English well 이고요. 이번에 I regret, 뭐 I'm sorry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regret은 조심해야 될 게 동사라는 점입니다. 얘는 I regret that he can't speak English well 하고 똑같은 뜻이죠. 나는 저 현재 유감스럽다. 그가 현재 영어를 못하는다는 점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봐라. 얘들은 직설법 해오셨죠? 네. 오케이, 이게 더 빠르겠다 차라리.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누가 언제 뭐 하기를? 현재 알고 있기를. 뭐 대생략해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알고 있기를 I wish I knew Nancy's phone number. 됐습니까? I knew Nancy's. I wish that I knew. Wish. 그 다음에 그러면 똑같은 거 직설법 바로 해보면 내가 언제 후회한 유감스럽다. 내가 현재 유감스럽다. 내가 현재 유감스럽다. I'm sorry that 내가 언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I don't know Nancy's phone number.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that I knew Nancy's phone number. I'm sorry that I don't know Nancy's phone number. 같은 표현을 하나는 I wish 가정법 과거고요.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I am sorry 뒤에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not이 없었으니까 여기 not을 집어넣는 그런 현재 시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현재 바란다. I wish 누가 언제 뭐 하기를 내가 현재 너와 함께 있기를 어디에 그 공원에 그럼 내가 현재 너와 함께 그 공원에 있기를 that I were with you at the park I wish that I were with you at the park 됐습니까? 그럼 같은 표현 내가 언제 유감이다 유감이다. 아니 내가 현재 유감이다를 I am sorry that 내가 언제 너와 함께 있어 없어 현재 너와 함께 없다 그러면 내가 현재 없기 때문에 that I am not with you at the park I'm sorry that I'm not with you 됐습니까? 내가 현재 없어서 너랑 같이 없어서 I'm not with you at the par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현재 바란다. I wish. 그 개가 언제? 현재 뭐 하는 것을 짓는 것을 뭐 하기를 멈추기를 됐습니까? 그래서 that 생략해도 되고요. I wish that the dog would stop bark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stop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참 투 스탑에 투 바크 예 되긴 되죠 네. 그쵸 근데 얘는 이 투 바크는 여기다 뭘 쓸 수 있는 in order to 이상한 뜻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냐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그게가 뭐 하기를 가던 길을 멈추기를 뭐 하기 위하여 짓기 위해서 됐습니까 나는 그게가 짓기 위해서 잘 걸어가다가 잠깐 멈춰서 멍멍멍 짖어주기를 바란다는데 이상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그렇죠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사만을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난 현재 그게가 멈추기를 현재 바란다 아 즉 개시기 진짜 그만 좀 짓지 뭐 이런거죠 됐습니까? 뭐 공동주택 아파트죠 대표적인게 살다보면 뭐 옆집에 개가 짖는다 윗집에 쿵쿵거린다 그렇습니까? 뭐 규현이네 뭐 윗집이나 아니면 아랫집이나 뭐 다들 초이도 혹시 뭐 아랫집에서 한 번씩 설날 뭐 주스 과일 뭐 이런거 아닙니까? 동생이 아직 어리잖아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닙니까 이제? 막 쿵쿵거리면서 막 뛰어다닐 나이는 아닌가 이제? 어때? 절망적이었어요. 어, 담임이 좀 얼굴이 어둡다. 좋아, 알지? 뭐, 위에 막. 윗집에서 자꾸 시끄럽게 합니까? 4시에. 4시에? 네. 막 4시에 시선소리가 다 들려. 아, 그 3교대하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아, 그게 아니고? 약간 좀 고충이 있네요. 오케이. 어. 저희가 뭐. 제일 시끄럽다. 아, 우리가 제일 시끄럽다. 조용히 하면 돼요. 아, 우리 말 조용히 합니다. 반성해야 되겠네요. 네. 오케이. 동인 니네는 저희는 지금 저희 아파트 새 집이 공사하고 있어서. 뭐를 공사하고 있다고? 새 집이 공사하고 있어요. 새 집. 새 집이? 네. 왜 난리야? 요새 뭐 요새 코로나 시대라서 막 셀프로 막 인테리어 하는 거 유행인가? 이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오케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얘는 직설법으로 하면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내가 현재 유감스럽다. 그러면 I'm sorry, I regret 하면 되겠죠. I'm sorry that 그게가 언제 짓는 것을 멈춰 안 멈춰 현재 짓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대시 의미는 because라 그랬어 됐습니까? 나는 현재 유감이다. Because 대신에 that 쓰고 because the dog 그렇죠. want 또는 doesn't가 좋겠죠. doesn't stop barking. 언제 짖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언제 짖는 것을 멈추지
지지 않기 때문에 I'm sorry that the dog doesn't stop barking. Doesn't 이상하게 써놨네 또. 됐습니까? I'm sorry that the dog doesn't stop bar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탑은 인조이처럼 이라는 얘기 했고요.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러면 I wish I earned a lot of money 하고 있죠? 그럼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렇죠, 내가 현재 바라죠. 내가 언제 많은 돈을 벌기를? 내가 현재 많은 돈 벌기를 현재 바란다. 그러면 나는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그래서 I'm sorry that I don't earn a lot of money 또는 뭐 I can't earn a lot of money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I'm sorry that I don't earn a lot of money. I can't earn a lot of money. 됐습니까? 현재 earn a lot of money 못하기 때문에 현재 유감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rry I can't read your mind. 내가 언제 유감이다? 내가 현재 유감이죠. 언제 너의 마음을 못 읽어서?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현재 모르겠어서 그 점이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 내가 언제 바란다? 그래서 I wish I could read your mind 하면 되겠죠. I wish I could read your mind. 현재 읽을 수 있기를 현재 바란다. 하지만 현재 읽을 수 없어서 그 점이 유감스럽다 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 다음에 I'm sorry I can't make a sweater for my father. 그래서 내가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못 만들어서? 현재 아빠를 위한 스웨터를 못 만들어서 현재 유감이며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오케이, 언제 만들 수 있기를? 현재 만들 수 있기를. 그래서 I wish I could make a sweater for my fa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ish I could make a sweater for my father, but I'm sorry that I can't make a sweater for my fath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바란다? 내가 바란다.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I wish that 생략 가능한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I 그쵸, I knew his email address. I wish that I knew his email address. 는 I'm sorry that I his email address. 그 다음에 누가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그 다음에 미스터 밀러 씨가 영화배우라면 언제 영화배우라면 현재 영화배우라면 I wish Mr. Miller 그렇죠 Miller were an actor. I wish that Mr. Miller were an actor. 는 I regret that Miller isn't an actor. I'm sorry that Miss Miller is an actor. I wish that Miss Miller were an actor. 그 다음에 were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여기에 뭐도 가능하냐면은 was? was도 되고요. 뭐도 되는데 일단 니네 학교에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칠 거라 했고 이거 말고 뭐도 되냐면 이것도 됩니다. I wish that Miss Miller would be an actor. 됐습니까? 이 형태도 가능은 하다. 틀린 건 아니다. 답지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워드도 가능하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다음 이제 수업을 할 차례죠. 예. 그럼 계속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I wish 과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오케이. 언제 뭐 하기를? 과거에 뭐 하기를.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대표적인 과거에 대한 후회. 아쉬움. 아, 그때 그랬으면 아, 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아, 그때 10년 전에 너만 안 만났어도 내가 진짜 와. 보통 이거 뭐 집에서 많이 듣기도 하죠, 그렇죠?
아닌가요? 집에서 규현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 이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다행이네. 혹시 뭐 동인은 혹시 집에서 이런 얘기 뭐 많이 안 들어봤어? 내가 그때 너만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역시. 맞습니까? 너만 내가 안 만났어도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would had 플러스 pp 이런 겁니다. had 플러스 pp 이런 과거에 뭐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아서 나는 현재 유감스럽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겁니다. 형태는 had 플러스 pp를 쓰는 과거 완료의 형태지만 내용은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I wish that I had arrived earlier here.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여기에 언제 더 일찍 도착했기를, 과거에 여기에 더 일찍 도착했기를. 아, 오면 더 빨리 왔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캐러비안 베이 뭐 이런데 9시에 개장하니까 이제 9시쯤 가면 되겠다. 그래서 9시쯤 가면 이제 쭉 뒤에 서 있잖아, 그치? 한 번씩 다 경험해봤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I'm sorry that 직설법 과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니까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다. 과거에 뭐 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는 의미적으로 뭐다? Because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을 보고는 그러니까 that 뒤에 보통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건 거의 다 무슨절이었는데 근데 이것만 무슨 절이냐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are you sorry?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I'm sorry that 뒤에 있는 that을 보고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합니다. 이유의 접속사. 그러니까 이유의 접속사면 여러분들이 전에 접속사 할 때 뭐만 배웠냐면 because나 as나 since 같은 것만 얘기했었어. 됐습니까? 근데 that도 because 같은 의미가 됐어요. Why are you sorry? 했더니 that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I wish 내가 언제 바란다? I had traveled. 내가 언제 트래블 했기를. 그렇죠. 그 과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인? When에 대한 대답인? Last summer가 보이고 있죠. 내가 지난 여름에 유럽으로 여행 갔었기를 바란다.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네. I wish I hadn't traveled to Europe last summer. 됐습니까? 뭐 그런 뭐 요즘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유럽 갔다가 내가 걸렸다 뭐 이런 사람 같으면 I wish I hadn't traveled to Europe 했어서 뭐 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만들어진 책이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내가 언제 과거에 과거 나오고 있죠. 지난 여름에 가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현재 유감이다. That I didn't go to Europe last summer. 됐습니까? 뭐 didn't 갑자기 고우는데 didn't travel to Europe 해도 뭐 갔습니다. 여기 travel 해놓고 여기 왜 고우 했을까? Didn't travel to Europe last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바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언제 바쁘지 않았으면? 과거에 바쁘지 않았으면. 과거에 그럼 그녀는 바빴어 안 바빴어? 바빴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1, 2, 3 뭐하면 되겠다? 직설법 잘 아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invitation 나오면 뭐 invite도 뭐 알죠? 네. 그렇죠. 뭐 invent도 아시죠? 네. 뭐 invent는 무슨요? 그다음에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요 다음은 I'm sorry 어쩌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B의 3번에는 뭐 어디다가 표시할 것 같은데요? 어디다 표시할 것 같아요? B의 3번엔 그렇죠. What이죠. 그럼 표시해놓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거 몇 가지 What? 세 가지? 세 가지 아니네. 두 가지죠. 두 가지. 됐습니까? 둘 중 뭐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둘 중 뭐니?
이 이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 what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이 what이 둘 중 뭔지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 했어요.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잘 안 나온다 했었어. 잘 안 나온다 했는데 왜 잘 안 나온다고 했냐면 시비 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이 문장 속에 있는 what은 시비 털릴 what이 아니야. 분명히 둘 중 하나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퀘스천 마크가 찍히냐 안 찍히냐죠. 됐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 부분이 퀘스천 마크 찍히는 내용이냐 찍히지 않는 내용인가를 생각하면 둘 중 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밑줄 부분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인데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얘들 직설법 생각하면 되겠죠. C의 1, 2 직설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두 개는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내가 언제 무용 반수를 받았다면?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받았다면 하고 현재 바라는데 과거에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직설법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지난 금요일이란 말이 있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지난 금요일인 과거에 뭐 했다면 쇼핑하러 갔었다면. 그러면 지난 금요일날 쇼핑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 점이 후회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쇼핑 가다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시겠지. 마찬가지 직설법도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없네요. 오케이. 워크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거 말고 남은 거 하나도 없지 이제 책은. 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모두 챙겨와라. 메모탑 파 3. 예, 3. 됐습니까? 아, 너는 내가 사야 되구나. 아, 바쁘네. 알겠습니다. 할 일이 탱자탱자 놀았더니 막 쌓이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는 파트입니다. 정리하는 파트하고 워크북 할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거 과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뭐 이 파트를 선생님이 시작할 때 뭐 if가 세 가지가 있니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만난 건 만약 라면다라 했죠. 라면다. 그래서 비가 내릴 것이라면 나는 뭐 집에 있을 것이다 하는 라면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다루고 있는 라면 텐데죠. 라면 텐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 그런 말을 그녀에게 하지는 않았을 하면 안 되겠죠. 않을 텐데. 라면 텐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이따가 배우게 될 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배우게 될 인지 아닌지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수형 문제에서 가끔씩 뭐를 틀려가지고 오냐 하면은 난 그거 올지 모른다. 됐습니까? 올 건지 올 건가? 모르겠다 이런 표현할 때 이게 이 말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올 건지 파티 뭐 파티란 말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I don't know 됐습니까? I don't know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or not 이겁니다. 그 파티에 올 건지 이거 없어도 이것도 똑같은 if를 써야 난 그가 파티에 올 건지 뭐 어쩔란지 모르겠다. 이건 if란 말이에요. 꼭 인지 아닌지 뭐 이거 꼭 이거 아닌지까지 써 있어야지. 아 이거다 if구나 이거 인지 아닌지 if구나 이렇게 생각 이것도 충분히 if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건 바로 요거에 대한 얘기다. 됐습니까? I wish 가정법 말고요. 됐습니까?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 라면 텐데 뭐 1950년도에 뭐 남북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뭐 우리는 뭐 좀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가정부 과거 완료죠.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써 있으니까 언제 사실과 반대되는 거다? 현재는. 그렇죠. 현재 사실. 됐습니까? 또는 실현 미래, 실현 가능성. 뭐 실현 가능성이라는 말 앞에는 미래라는 말로 하면 되겠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미래의 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얘기할 때 쓴다. 그래서 형태는 if 나오고 if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나오는데 동사에 무슨 형태? 과거 형태가 온다. 비동사라면 뭐 쓰는 것이 원칙이다? were.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부사절 부분이고요. 이제 주절 나와야 되겠죠. 주절. 주절 부분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무슨 형태들? 과거 형태들이죠. 조동사, 과거. would는 뭐의 과거? will의 과거. could는? can. might는? may의 과거죠.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조동사 뒤엔 동사의 원형이죠. 됐습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한다. 그래서 라면 텐데 점점점이라고 해석한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라면 나는 나의 부모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할 텐데 If I were you, I would ask my parents for some help 하겠죠. If I were you. 근데 because I am not you, I will not ask my parents for any help. 됐습니까? 그럴 줄 알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시켜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너의 할아버지께서 그 네 그림을 보신다면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텐데 이 문장 보면 좀 슬프다 했죠. 할아버지가 너의 그림을 볼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할아버지 어떻게 되셨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if your grandfather saw your what painting, he would be proud of you. 됐습니까? If he saw your painting. 됐습니까? 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맞지? 이리로 가는 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과 반대되는 거다? 이번엔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할 때 쓴다. 그래서 형태는 과거 완료 head 플러스 pp가 들어있고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건 처음 보는 구조라 했죠. 이런 걸 쓴다. 그래서 if 주어 head pp be 동사 같은 경우에 been이고요. 뭐도 될 수가 있다. head, head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if had, had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고 if I had bee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would, could, might have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의 형태를 쓴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해석을 자꾸 과거에 란 말 넣었죠. 과거에 뭐 했다라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이런 얘기 계속하고요. 위에도 뭐 이번에는 현재라면이죠. 현재라면 현재 또는 미래 텐데죠. 현재 또는 미래 텐데 됐습니까?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이리로 가는 게 아니네. 이리로 가야 되네. 그래서 매티가 언제 힘이 셌다면 과거에 힘이 셌다면 그가 언제 웨이츠를 들어올릴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들어올릴 수가 있었을 텐데 라는 표현은 if Matty had been stronger, he could have lifted the weight 하면 되겠죠. 뭐 lifted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raise도 되죠. raise. raise하고 뭐 rise하고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rise는 일형식 동사다. 그 말은 얘가 올리다야 올라가다야. 올라가다죠. 올라가다란 말 뒤에는 무엇을 이란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where가 옵니다. I 뭐 raise는 올리다입니다. 올리다.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었더라? 사다. 키우다. 키우다. 기르다란 뜻도 있었어요. 이건 전부 다 무엇무엇을 이란 말 아주 자연스럽죠. 무엇무엇을 키우다. 무엇무엇을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raised, raised를 써도 되겠죠. He could have raised the weight. Lifted the weight. 근데 lift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걸 직설법으로 하면 as the
매티 무슨 시제 스트롱거 했어 안 했어? 과거 시제 스트롱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as Matty wasn't stronger 까지 일단 완성시키고요. 그렇죠. wasn't stronger. 뒷부분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언제 과거에 웨이트를 들 수 있었어 없었어? 그럼 그가 과거에 웨이트를 들 수 없었다. He couldn't lift the weight. 하면 되겠죠. He couldn't lift the weight. As Mary, because Mary wasn't stronger, he couldn't lift the weight. 들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입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 wish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현재 바란다 해놓고 가정법 과거가 오면 언제 뭐 하기를? 그렇죠. 현재 뭐뭐이기를. 현재 또는 미래 뭐뭐이길. 그 다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뭐뭐이기를? 과거에 뭐뭐였기를 뭐뭐했기를 하면 되겠네요. 과거에 뭐뭐했기를. 근데 과거에 안 했고 현재 아니고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겠어 과거 완료겠어 가정법 과거죠. 가정 I wish 가정법 과거는 저 여기 뒤에 I wish 다음에 대시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데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동사가 과거형이고 비동사 같은 경우에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상 had 플러스 pp가 I wish 뒤에 I wish that I had 이런 식으로 I wish that I had breakfast this morning.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침 먹었기를 현재 바란다. 아침 안 먹어서 현재 후회한다라는 얘기한다. 그래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소망을 얘기한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는 뭐뭐라면 언제 텐데 현재 아 미안 뭐뭐 하면 뭐할 텐데 좋을 텐데네요. 됐습니까? 뭐야 이게 뭐뭐라면 언제 좋을 텐데 현재 좋을 텐데 그게 현재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현재 텐데죠. 현재 좋을 텐데 과거에 뭐였다면 현재 좋을 텐데 뭐 좋았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바라는 건 현재라는 현재의 감정입니다. 현재의 감정 현재에 대한 현재 아닌 것에 대한 현재의 바람 그 다음에 과거의 자신이 또는 뭐 하여튼 아이고 사실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현재의 감정 현재 후회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 좋은 굿 브라더가 언제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있어 없어? 그래서 I wish I had a good brother. 됐습니까? I wish I had a good brother 라고 지금 이제 동희가 생각하고 있겠죠. I wish I had a good brother. 동희야 니네 형한테 I wish I had a good brother 이 문장 보여주고 이게 내 마음이야 이러고 화내나 안 내나 한번 봐봐. 화냅니다. 아, 화냅니까? 어, I wish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됐습니까? 너 이제 뭐 동생한테는 보여줘. 규진이한테 I wish I had a good brother. 아 참 우리 또 규현이는 I am happy that I have a good brother지. 가정법을 하면 안되지. 그쵸? 맞습니까? 동생 너 완전 둘이 사이 좋지 동생이랑. 뭐 또 되게 곰곰이 생각한다. 왜 곰곰이 생각할 문제야? 어? 우리가 사이가 좋은가?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더 일찍 도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더 일찍 도착했기를? 과거에 더 일찍 도착했기를. 더 일찍 도착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I wish had arrived earlier here. had 플러스 pp arrived earlier here. 그래서 이거 뭐 직설법으로 바꾸면 I'm sorry that I don't have a good brother. 밑에 것도 I am sorry that I didn't arrive earlier here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얘기 직설법 나옵니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는 I'm sorry 직설법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여기에 not이 I wish 가정법 과거에 not이 있었으면 없애고 없었으면 넣고 근데 이건 수학 공식처럼 외울 문제는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다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I'm sorry that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 수가 있고 뭐 마찬가지 여기에 not이 없으면 not 넣고 not은 있으면 not 빼고라는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If you drove carefully 어쩌구 저쩌구 준비됐죠? 1번에 1번은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If you drove carefully 네가 언제 어찌 조심스럽게 뭐 한다면 운전을 한다면 네가 현재 조심스럽게 운전한 너는 이 말을 듣는 상대방 조심스럽게 운전해 안 해? 안 하는데 현재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면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차를 뭐 해줄 텐데? 현재 너에게 내 차를 빌려줄 수 있을 텐데 이거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가 참 네가 현재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면 내가 너에게 차를 빌려줄 수 있을 텐데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현재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면 If you drove carefully, I could lend you my car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직설법으로 하면 네가 언제 현재 조심스럽게 운전해 안 해? 네가 현재 조심스럽게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언제 현재 너에게 나의 차를 빌려줄 수가 없다고 똑같으니까 As you don't drive carefully, I can't lend you my car 하고 똑같은 얘기죠. If you drove carefully, I could lend you my car, but Because you don't drive carefully, I can't lend you my car. 라고 동희 아빠가 동희한테 나중에 얘기하겠죠. 그런가? 오케이. 형이죠, 형. 아, 형? 형 형이죠, 차 형. 운전면허 땄냐? 네. 벌써 땄어? 형 고등학교 졸업하다가 땄어요. 와우. 됐다 빠르네. 그렇죠. 그 따서 뭐 하려고? 아빠가 일 아무것도 안 시키려고. 하고 땄는데. 요새도 알바 열심히 하고 있냐? 요새 형 놀고 있던데요. 아 맞나? 오케이 부럽지 그래서 네. 자 그다음 계속해 2번 내가 언제 뭐라면 현재 너라면 I would buy the digital camera 내가 언제 그 디지털 카메라를 현재 그 디지털 카메라를 살 텐데 줘 그래서 내가 현재 너라면 If I were you I would buy the digital camera 됐습니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게 만약 텐데니까 여기에 가정법 현재 아니 가정법 과거니까 현태는 이렇게 과거의 형태로 되어 있다. 위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동사는 전부 다 과거입니다. 여기 could lend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하지만 전부 현재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그럼 계속 3번 If she knew his address, she 어쩌고저쩌고 letter to him. 그래서 그녀가 언제 현재 무엇을 뭐 한다면 안다면 현재 알아 몰라 그렇죠 현재 안다면 그녀가 그에게 편지를 뭐할 텐데 쓸 텐데 그래서 she if she knew his address she would write a letter to him 쓸 텐데 점점점 이건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she She don't know 본 적이 없죠. 그렇죠. Doesn't죠. Because she doesn't know his address, she can't write a letter to him. 이렇게 쭉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써라. If he didn't have a test, he can go on a date with Julie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전체적으로. 그가 언제? 그가
현재 또는 미래 시험이 없다면이죠. 그거 현재 또는 미래 시험이 없다면 그는 줄리아와 언제? 현재 또는 미래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말이죠. 그가 현재 또는 미래 시험이 없다면 그가 현재 또는 미래에 줄리아와 데이트하러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If he could go on a date with Julia. 그렇죠. He could go on a date with Julia. 됐습니까? 그럼 직설법으로 바꾸면 그가 언제 현재 시험이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럼 그가 현재 시험이 있다. He has a test. 더하기. 그럼 그가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언제 못 가? 그래서 he can't go on a date with Julia.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because 넣어주면 되겠죠. Because he has a test, he can't go on a date with Julia.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 saw a UFO, 왜 an UFO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an UFO가 아니고 왜 a UFO 해야 될까? 오케이, 우산? Umbrella. Umbrella. a umbrella야, an umbrella야? umbrella. 어, 똑같은 U인데 왜 얘는 an이고 얘는 a일까? If you saw a UFO, what would you do? 자, 그래서 네가 언제 UFO를 본다면? UFO를 본다면 현재 또는 미래 UFO를 본다면 그럼 뒷부분은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말이죠. 너 뭐 할 것이니 됐습니까? 그러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If you saw a UFO, what would you do? 그렇죠. 뭐 할 거니? 어떻게 할 거니? What would you do?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왜 a UFO일까요? 그렇죠. U 소리죠. U 소리. U 소리를 그렇죠. 발음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됐습니까? 이게 짧은 막 초딩들한테 이걸 보고 짧은 막대기라고 설명해줘요. 이걸 보여주진 않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 소리는 자음이다라는 거. 자음. U 소리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a UFO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University 이런 거 있죠? 네. 대학교. 네. 그럼 a University야, an University야? a University 해야 되는 거죠. 글자 규칙이 아니고 소리 규칙이라 했습니다. an은 If you see a UFO, what would you do? 만약 네가 현재 또는 미래의 UFO를 본다면 무엇을 하겠니? 어떻게 하겠니? 뭐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how는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의견 묻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일로 가는 거 맞나요? 네.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As I don't live in the country, I'm not happy.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현재 어디에 시골에 뭐 한다 안 한다 살지 때문에 내가 현재 시골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제 현재 어떻지가 않다? 행복하지가 않다. 그럼 내가 만약 현재 시골에 산다면 나는 뭐 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 행복할 텐데 할 차례죠? 그래서 내가 현재 시골에 산다면 In the country, 그렇죠. If I lived in the country, 그러니까 if가 없고 I lived in the country는 이거는 해석하라 그러면 나는 시골에 살았었다라는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이건. 근데 여기 if가 붙으니까 이게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현재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부 과거를 하는 거죠. If I lived in the country,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할 텐데 I would be happy. 그렇죠. I would be happy. 뭐 꼭 would만 할 필요는 없고요. 뭐 could be라든지 might be happy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I would be happy, I could be happy, I might be happy 이런 것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they were able to speak Chinese, they could get the job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언제? 그들이 현재. 현재 무엇을? 중국어를. 뭐 한다면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이 현재 중국어 말할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현재 말 못하는데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이 언제? 현재 그 일을 뭐 할 텐데 얻을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현재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현재 또는 미래에 그 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 현재로 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if they were able to speak Chinese, they could get the job. 뭐하고 똑같다? As they speak Chinese, they can't get the job. 그렇죠. As they aren't able to죠. As they, because they aren't able to speak Chinese, they can't get the job. 됐습니까? 네. 일단 계속해서 내가 영화 배우가 아니라면 요리사가 될 텐데 그렇죠. 내가 언제 영화 배우가 아니라면 내가 현재 영화 배우가 아니라면 현재 영화 배우야 영화 배우 아니야 영화 배우예요. 그렇죠. 현재 영화 배우죠. 현재 영화 배우인데 현재 배우 영화 배우가 아니라면 나는 뭐가 될 텐데 요리사가 될 텐데. 그래서 자 맨날 이거 이제 문법 책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문장을 잘 안 보여줘. 그렇죠? 이거 하면 여러분들 if로 막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했어. 이 문장 어떻게 된다? I would be a cook if I weren't a movie star.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답지에는 if I were a movie star 쉼표 I would be a cook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문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I would be a cook if I were a movie star.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은 because I am a movie star I won't be a cook I will not be a cook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현재는 무비스타니까 쿡이 되진 않을 거야. I will not be a cook because I am a movie star 하고 같은 문장. 그 다음에 나에게 충분한 사과가 있다면 애플파이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언제 충분한 사과가 있다면? 현재 충분한 사과가 있다면? 현재 충분한 사과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현재 있다면 내가 무엇을? 애플파이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 얘기하면 언제 현재 애플파이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if로 시작해 볼까요? 내가 현재 충분한 사과가 없는데 있다면 if I had enough, enough apples. If I had enough apples. 그럼 나는 만들 수 없지만 있을 텐데 I could bake an apple pie. 됐습니까? If I had enough apples, I could bake an apple pie는 because 내가 언제 현재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because I don't have enough apples, I can't bake an apple pie. 됐습니까? I have a pen. 오케이.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언제라면 과거에 라면 언제 텐데 현재 텐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가정법을 다 배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됐습니까? 어떤 것도 배울 거냐면요 사실은 아 이거 다 하고 나서 할까요? 네. 가정법 과거 완료.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뭐뭐였다면 과거에 어땠을 텐데 할 차례입니다. 됐습니까?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아 지금 이거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네. 됐습니까? 남은 부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오 뭐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아 보니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더 할 게 없네? 네. 네. 여러분들 시험 치시고요. 그래도 혹시 시간이 8분 남았는데 그래도 혹시 시간이 남으면 여기에 워크북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본 시간 좀 가지세요. 네. 너무 주입식으로 수업이 되고 있었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